여러분들한테 초반에 빨리 육성하는 방법, 그리고 잘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플레이 들어가면은 스테이지 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밀면서 스킵 티켓을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쭉쭉 밀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뭐 액트 2에서 보면 뭐 여기 네코마 스킬 카드나 보상이 괜찮은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스킵 티켓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하면서 팀 레벨이 같이 오르거든요. 여기 팀 레벨이 같이 올라요. 그러면 팀 레벨이 진짜 금방 올라요.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레벨에 맞춰서 스토리를 계속 밀다 보면은 일단은 합리적으로 고육성을 할 수가 있다, 빠르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상도 챙기면서 스킵 티켓으로 팀 레벨을 올리는 방법,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뽑기에서 기본적으로 첫 뽑기 하고 나면은 아이콘이 한 2개 정도 정도는 떠줘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전을 볼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올려드릴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리셋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스가와라를 가져가든 여기서 노가다에서 니슈나를 얻든 상황으로는 저희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덱을 구성을 해야 이게 후보 선수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체되면서 계속 순번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덱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버프 캐릭터들 중에서 50 넘는 애들 위주로 조금 육성을 해주셔야, 그래야 그래도 후보 선수도 짱짱하게 적응을 해서 육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육성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자원이 모자라서 레벨을 올리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캐릭터를 22까지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레벨을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원이 부족한데,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훈련 오토매치를 태우잖아요. 이 오토매치 태울 때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후보 선수들 있죠. 후보 선수들을 여기 먼저 태우고 주전 선수들을 여기에 태워요. 그래서 천천히 경험치가 올라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오토매치를 통해서. 저도 보면은 여기 이 친구들이 다 후보 선수거든요. 후보 선수들을 여기 놓고 주전 선수들을 여기 놓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자원이 그래도 좀 덜 든다. 우유가 좀 덜 들어요. 우유가 좀 덜 들어서 그렇게 조금 아껴가면서 후보 선수들까지 육성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진짜 꿀팁이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거예요. 스킨 티켓 잘 쓰기, 육성할 때 후보 선수들을 메인으로 세우고, 주전은 어쨌든 우리가 재료를 먹어서 올리니까 주전을 후보로 놓고 오토매치 돌리고, 들어갈 때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이거 3개 조건 다 맞춰주시고, 자, 3개 조건 웬만하면 다 맞춰주시는데, 요거 같은 편말이 맞추기 요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이 선수 교체를 그냥 무조건 오토 돌리지 마시고 선수 교체를 최대한 잘 써주세요. 왜냐하면 후보와 주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후보가 많았을 때는 주전하고 좀 바꿔주면서 하셔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테이지를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기능을 잘 활용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만약에 후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이콘이 이렇게 놓을 수 없잖아요. 계속 3번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선수 교체까지 좀 잘 바꿔서 해주시면, 그냥 무지성으로 쭉 논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 수록.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체크해서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테이지 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률이 안 좋기 때문에 후반에 뽑기 안 뜨면 그냥 리셋하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